시작하시는 분들 이름 네.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지 원하지 마세요. 그 원래 엄마는 저기 이북 조상들이 쭈르륵 들어와. 그리고 원래 처음 결혼한 사람이 처음 결혼에 실패했지. 네. 응? 지금도 누구랑 살죠. 그리고 또 맘난 사람 따로 있지. 없어. 없어? 네, 없어. 왜냐면 엄마는 또 새 또 결혼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어? 안 하면 안 돼. 팔자야 팔자. 남자 복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신이 와 이렇게. 그런데 왜 엄마는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야 이거를.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무당이야. 그죠? 응? 근데 고집 무지 세. 그리고 턱 치면 엄마는 벌써 잘못하면 엄마 얼굴부터 탁탁 인상 쓰지. 응? 직성이 또 세니까 또 막말할 때 많지. 응? 못 참아 이 가슴에다 두고. 참다가 나중에 막 터지고. 응. 그래. 그리고 원 자식들하고는 봐? 엄마 애기. 애기 있어요. 응? 애기 있어요. 근데 애기가 왜 성이 다른 애기도 있어? 성이 안 다른데. 응? 같은데. 둘 다? 네. 두 명 애기가 다? 네. 이 집에서는? 원래 집에서는 애 없었어. 응. 원래 집은 애 없었고 지금 지금에서만 네. 둘? 네네. 그리고 원래 엄마가 지운 애기 있어? 아, 이 그 이 응? 남편이랑 응, 전에 이 남편이랑 살면서 응. 한번 지운 적 있어. 아들을 응. 꿈은 뭐 아들 꿈이라 하는데 응. 지웠어. 치워져 갖고 저렇게 뒤에 서 있잖아. 남자애가요? 응. 밉대 엄마. 응, 그 자꾸 둘째 건들어. 둘째 건들어요? 되게 예민하거든, 둘째가.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걔한테 잘못, 걔한테 그게 물려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 느낌이 그게 딱 오니까, 그 둘째한테. 큰애는 안 그래요. 큰애는 안 와. 둘째는 네. 예민해서 걔가 하니까 승질나지, 짜증 부리지, 걔 엄마 머리 꼭대서 놀지 자꾸. 맞아요. 어린이집부터 선생님 그래요. 애가 선생님 머리 꼭대기 그럼 걔는 그냥 사람 눈치 딱 보면은 네. 벌써 저 선생이 어떤 마음인지 네. 어떻게 선생이 내 마음을 응. 그러니까 응. 억지칠 때 비유 맞힐 때 웃어줄 때 지가 뭐 받으려고 해봐 그거 딱 붙어갖고 그냥 그거 받아 딱 내면 끝이야. 응. 어린이집 선생님도 우리 그 둘째가 선생님 머리 꼭대기에서 오는 애래요. 응. 네,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대충 눈치는 좀 알고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큰애는 괜찮은데 작은 애가 좀 엄청 예민하거든요. 큰애는 뭐래도 훙, 네. 저래도 훙. 제 큰애는 좀 똑부러지는 성격. 정말. 그리고 걔는 공부 잘할 거야, 큰애는. 네, 제 느낌도 그래요. 그냥 큰애는 공부 잘할 것 같고 작은 애는 공부 안 할 것 같아요. 걔는 재주 가르쳐야지, 네. 기술. 근데 작은 애는 나름 다른 게 좀 네, 잘할 것 같은 거. 근데 잘 봐, 작은 애 엄마 많이 닮은 거야. 작은 애 엄마 많이 닮았어요. 아, 그래요? 걔도 엄마도 성격 더럽지? 네. 걔도 성격 더러워. 맞아요. 그래서 그 성격을 지금 제가 막 죽여주려고. 그러니까 걔 죽여줘? 거, 안 죽여주지? 죽여주는 것보다 조금 너무 이렇게 화나면 이렇게 확 터지는 거야, 애가. 그 어린 애가. 소리 질러봐, 한 번씩. 맞아요. 어? 그 지가 이겨 가질 때까지 네. 소리 질러. 맞아요. 아침에도 지가 목욕하고 있는데 엄마! 막 이제 소리 그냥 지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올 때까지 지르는 거야 그럼 안 받을 수가 없어 걔를 제 느낌도 그냥 아 작은 애가 조금 약간 그렇다 그래서 칠성에다 많이 공들여주고 빌어주고 그런 애들을 그리고 엄마 신사주를 재워야지 내가 자야지 새끼가 자 네, 그러니까. 그 바람이 네. 그래서 이거를 눌러놓든지 신을 눌러서 재워놓든지 그래야지 둘째 애가 자 바람이 잔단 말이야 엄마 바람은 그대로 걔가 가져간단 말이야 지금 제가 제게 지금 걔한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딱 느낌이 느껴져서 그러니까 엄마도 직성이 세니까 어때 그것도 남들 같았으면 그런 생각 안 해
그냥 예민한가 보다 그러지 네, 내 직성을 그, 갖고 간다고 생각을 하네.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예민하니까 뭐 자식도 예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아 뭔가가 지금 나 나한테 있는 걸 지금 애가 받아가잖아. 네, 지금 그렇다는 느낌이 딱 와서 저도 더 크면은 엄마 이거 못 막아. 그럼 걔가 무당돼야 돼. 그러니까요. 저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자식한테. 우리 엄마 그랬어. 죽기 전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물려준 거 무당밖에 없다고. 저는 목사 되려고 했어. 야, 엄마 딱 들으니까 신이 같이 들어오잖아. 너 저 신을 어떻게 할래 그러잖아. 그리고 이북신이야 엄마네는. 맞아. 응? 어제 우리 이모가 오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들 조상들이 어디 사람, 한국 사람이냐, 뭐 이북 사람이냐 물어봤더니 우리 이모가 이북 사람들이래요. 다 이북이야. 근데 그 내려오다가 못 내려와서 죽은 사람, 피 터진 사람들 많어. 그래서 딱 제가 딱 들어오는 게 이북 얘기했어. 저는 왜냐면 보고 뒤에 따라 들어온 사람들 나는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야. 저 말투가 이북 말투인데 엄마가 네. 이북 사람이지 당연히 엄마 네. 조상들이. 네 이북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근데 이북에서도 그래도 조금 살던 집이었나 봐 저렇게. 아 맞아요. 어제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네. 옷이 깔끔해. 남들 이북 사람 옷 들어올 때는 되게 허름한 옷 입고 네. 들어오거든. 근데 본인의 윗사람들은 정장 딱 챙겨 입고 들어온 거 보면 네. 그래도 먹고 살았다는 거야. 네. 그리고 머리 똑똑하단 말이야. 네. 우리 할아버지가 선생이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본인이 그런 신의 풀이가 있으니까 다 명이 다 짧은 거지 이렇게. 맞아. 그 얘기도 했었는데 명이 다 짧아요. 그래서 제대로 못 살고 다 죽었잖아 네. 저렇게. 맞아요 맞아요. 다 돌아가시고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 외 다 일찍 그 네. 이모라인들 네. 다 일찍 돌아가셨어. 그게 풍파야 집안의 풍파. 그런 분들이 오니까 어때? 한으로 오는 거야. 원한으로 오고. 근데 왜 이런 걸 안 풀어줘? 모르죠. 몰랐으니까. 이제 풀어야지. 그러니까요. 응? 내가 무당하기 싫으면 잘 내려놔. 엄마 작두 타고 눌러서 풀어놓든지. 그리고 애는 칠성에다 빌어줘야 쟤 안 그러면 나중에 꼴통짓하면 쟤 경찰서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돼. 칠성이 빈다는 건 어떻게 빈는 거예요? 이런 데다 시어머니를 걸어주는 거야. 부모를 하나를 더 섬겨주는 거야. 부모 하나요? 이렇게 빌어줄 부모. 빌어줄 부모 하나 또 만든다는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엄마는 낳아준 부모고 이제 우리네가 우리한테 팔면 이제 빌어주는 부모가 되는 거야. 아. 옛날에 양엄마, 시어머니. 그래서 걔는 그렇게 해서 빌어줘야 되고 팔자가 세니까. 그리고 나는 엄마는 신을 한 번은 내려놔야지. 내려놓든지 이거를 받아서 내가 모시고 살든지 그걸 먼저 해결을 보고. 저분들 젊은 저게 군웅살이야. 젊어서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죽고 넘어오지 못하다 죽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을 풀어서 저 피군웅을 풀어주고 거리 객사고 풀어주고 그렇게 머리 터져서 죽은 사람 들어오지, 아파서 돌아가신 사람 들어오지, 갑자기 쓰러져서. 많아요, 저렇게. 근데 그 제 얘기 들어보니까 신을 모시잖아요. 불리는 신이 있고 뭐 먹는 신이 있고. 그래서 신을 내린 굿을 먼저 안 받는 거야. 테스트 굿을 받지. 아, 테스트 먼저 하고. 그렇지. 그래서 진짜 신이어서 내가 불린다 그러면 치고 가는 거고. 그걸 우리가 또 판단을 해주지. 바로 받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건 그게 잘못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굿해서 내린 굿 받자 하고 들어가면 신이 아닌 사람도 많아.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들어가? 그래서 먼저 돈이 들어도 절차를 밟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편안하지. 진짜 신이라고 일단 굿합시다 하고 내리고 먼저 들어가면 일단 다 까놔봤어. 없어 아무것도 신이. 그러니까요. 그럼 사람 바보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무덥도 없고 그냥 다 됐다고 보내 무당들이. 그러면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거야. 근데 테스트를 받는 거야. 신을 테스트를 받는단 말이야. 진짜인지 아닌지 내 몸에 본인 몸에 실어서
본인 입에서 다 나와야 돼. 그게 툭툭 떨어져야 돼. 이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그게 제일 깔끔한 거야. 그게 돼야지 본인 앞으로 인생이 펴. 본인 사주에는 돈이 있어. 돈이 있어요? 응. 근데 지금 고생하고 살잖아. 아니, 저는 여태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살잖아. 네. 그래서 노년에 좀 이렇게 말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나이 50대 그래서 인간복 있는 사람 있고 사주에 네. 자기 사주복 있는 사람 있고 천신복 있는 사람 복은 다 오복을 갖고 다 태어나지 못해 부모 복이든지 근데 본인 같은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없어요. 응? 그리고 남편 복이 없단 말이야. 남편 복 지지리도 없는 거야 지금. 원래 예전부터 남자 많아 다 그냥 거기서 응. 있어. 그리고 엄마도 보면 남자 덕 보고 살 생각 없었어. 네, 그것도 있어요. 난 맞아. 내가 벌어 내가 사주신 몫이란데 내가 뭐하러 니네들한테 그래 등 굽이고 하냐고. 제가 맨날 그래 얘기했어. 응. 내가 사주 볼 줄 아는데 내가 자가 돈 벌면 된다고. 그럼. 그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어쨌든 뭐 내가 뭐 장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빼다리 멀쩡하니까. 나가서 돈 벌면 돈 10만원씩 벌어가 내가 니네 몸, 니네 너보다도 못 먹고 사냐고. 그건 예전부터, 예전부터 제 사상이가. 네, 근데 남 빌어먹는 사람도 있어. 여자들이 남 등쳐먹는 사람들. 많죠, 엄마는 못해 그거 하라고 하면 낯간지러워서 엄마는 그 거짓말도 못해. 거짓말도 못해. 네? 엄마는 커피 한잔 얻어먹으면 커피 한잔 또 사줘야 맞아요. 돼. 맞아요. 조금만 잘해주면 저한테 조금만 제가 덮어주는 덮어주지. 성격. 엄마 절대로 나 꿈꿔 없어. 네, 그런 퍼준 성격인데 제가 시댁 지금 우리 시어머니 있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친정도 그렇고 돈은 없어요. 없어. 시어머니도 그냥 맨날 없다 저희 앞에서 돈이 없다고 얘기하셔요. 진짜 조금만 돈보다도 몸으로도 조금만 도와주면 제가 진짜 엄청 잘해드릴 텐데. 아, 네. 그 엄마는 자기 거밖에 몰라요. 네. 시어머니는. 예. 네. 네? 자기한테 조금 줘봐 그냥 그걸 땡이야. 예. 네. 아 지금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살다 지금 나왔는데. 본인 거의 더 살았으면 울증 와서 죽어. 그래서 제가 남편 보내가지고 거기 더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더 먼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나왔거든요. 왜냐면 그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사람 잡어. 그냥 모르겠어. 이제는 나못 살아. 예, 네. 안 맞아요 저랑. 그 시어머니 너무 게을르고.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 시어머니한테 못 맞춰. 예, 네, 안 맞춰줘요 저는. 맞춰주지도 않아요. 저는 맞춰주지도 않아요. 맞춰줄 이유도 없잖아요. 뭐 저한테 뭐 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없어. 네. 늦게 일어나갖고 밥 차려라, 맞아. 뭐 해라,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 맞아요. 잔소리꾼이지, 잔소리꾼. 네. 잔소리도 너무 하진 않는데, 그냥 게을러요. 괜찮아. 일어나서 밥 맞아. 있으면 밥 먹, 차려놓으면 얼른 밥 먹고. 그러다 또 어쩔 때 또 누워있고. 네. 거기 맞아. 앉은 자리도 안 닦어. 맞아요. 그래서. 근데 본인은 슬구 닦고 해야 돼 맨날. 네, 근데 사실 티도 안 나. 티도 안 나요, 진짜. 맨날 닦고 쓸고 해도 진짜 티도 안 나는데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엄마는 그 또 그 자리에 다 있어야 돼. 네. 이거는 커피 잔은 여기 있어야 되고, 네. 뭐는 여기 있어야 되고. 네. 그 쌓아놓는 꼴이 없어, 엄마는. 네. 그 주방에다 어디다든지. 네, 싫어요, 그걸. 그러니까 몸만 고생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잘 재워놔. 이걸 잘 테스트 받아서. 풀어놔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앞으로 살 때 내 새끼도 마찬가지야. 나 때문에 피해보면 안 돼. 이걸 어렸을 때 자식도 어리고 나도 풀 수 있을 때야지 나이 들면 내가 치여 자식한테. 치면은 아무리 그때 엄마 풀려고도 안 돼. 벌써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아까 뭐 돈복이 뭐 돈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 사주에. 엄마 사주에 그래서 엄마 장사했어야 돼. 저 지금 장사하고 싶어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싶은데 저는 술 장사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술 장사 안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술 장사 같은 거 하면 되는지 그게 궁금해. 차라리 닭집을 해. 닭집. 치킨집이요? 치킨집. 소프집 말해. 치킨집이요? 근데 치킨은 튀겨야 되잖아요. 그걸 사람 두고 하면 되지. 그래서 저희 남편이 술집 하면 자기가 하지 저를 안 시킨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나빠 하면은 뭘 나빠. 융통성이 뭐 있어. 우리 남편이 저보다는 있잖아요. 네. 저보다는 융통성 있잖아요. 제가 융통성 있잖아요. 엄마는 고지고대로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다 만약 술집 하면 엄마 왜 안 되는지 알아. 엄마는 그냥 술집만 하면 왜냐면 사람이 와서 술 먹 술 주정을 받아줘야 될까. 네. 엄마 못 받아줘. 받아줘.
그럼 가라 그래 손님. 그 딸이 뭐라 제가 그럴까요? 아, 그럼 치근덩 거려 봐 엄마한테. 저는 그걸 싫어해요. 치근, 응. 그럼 술 먹은 놈이 치근덩 안 걸릴 것 같아? 막 만지고 막 응. 같이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예전부터 전 남자들 뭐 같이 술은 전 엄청 좋아해요. 응. 술 잘 먹었나? 예. 어제도 마셨고 이렇게 옆에서 뭐 얘기하다 남자들 일부러 툭툭 치잖아요. 응. 일부러 치는 거잖아. 그거는 찔러보는 거잖아요. 엄마가 탁 치잖아. 네. 좀 그냥 얘기하라고 왜 자꾸 툭툭 치며 얘기하냐고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응. 지금도 그냥 제 남편 빼고는 뭐 다른 남자들 막 건드리는 그런 거를 오해받을 수 있어 엄마가. 근데 네. 네, 남자들이랑 술 먹는 자리도 많았어. 예, 네, 많았어요. 맞아요. 응. 그럼 어때? 남들이 볼 때. 오해하지. 응. 일단 술 좋아하는 게 문제죠. 막 술로 자꾸 푸니까, 풀려고 하니까 그게 풀려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걸 자꾸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저런 게 엄마네 집안에 있어서 그래. 저런 거를 심플이라 해봐. 그럼 엄마 나중에 술도 줄어들어. 제발 좀 줄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버지가 응? 그래도 본인 아버지는 어쨌든 내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네, 알아요. 응? 네. 엄마는, 아빠는 저렇게 보면 여자 셋이야. 여자 셋이 있어요? 여자 셋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지. 네. 아빠도 끼 많았어. 네, 알고. 네. 응? 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는 뭐 돈이 이런, 그렇잖아요. 네, 자식들한테도. 근데 아빠 나가봐, 나가면 인기 좋았어. 네, 또 잘 생기셨어요. 응. 키도 헌칠하고 응. 그때는 헌칠했고 그 시대. 그때 되게 막 가실 때 되게 말라셨어. 네, 맞아요. 시골에서 아, 일하면서. 아프셨어요. 네, 이거 이걸로 가셨잖아. 그래서 간하고 폐가 다 망가졌어. 누가 뭐 덜 봐준 사람도 없어. 없고 그냥 혼자서. 달랜 게 아빠도 술이었던 거예요. 네. 그냥 그걸 그냥 술 담배. 밥도 안 드실 때 많았어요. 네, 술 담배를 하시니까 그냥 줄 담배. 나 담배도 없으면 안 되고 정말 담배 없으면 막 이런 데서 막 주워서 막 말아서 또 피우시고 그랬어요 예전에. 돈 없었어요. 거지처럼 살았어요. 네, 없었어요. 근데 일은 진짜 잘했어. 잘했나요? 맨날 나가면 사고 치고 맨날 나가면 사고 나서. 네. 일 처리 일할 때. 아예 그냥 맨날 나가면 사고 나가지고. 다리 다치고 막 허리 다치고 그랬었어요. 그 다음부터 게을러져가지고 일 안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잘했어요. 근데 나가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셨어. 근데 그게 풍파야. 그게 원래 본인 진짜 엄마가 원래 잘 모시든지 신을 풀어먹었든지 엄마도 셌거든. 그 엄마는 되게 얌전한데. 얌전한 본인. 이렇게 말을 안 하세요. 말하고 달라. 다. 네. 그래서 보살사주야. 이걸 다 속으로 삼키잖아. 예, 말을 안 해. 얘기를 안 해. 우리 엄마는 내성적이라 얘기를 안 하세요. 네. 근데 아, 어쨌든 되돌아보면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잘 풀어놓으면 그래서 저 이북실은 잘 풀어서 잘 먹여서 보내고 그리고 본인 신을 잘 띄워봐서 한번 잘 재워놔 봐야지. 그래야지 본인이 사업할 수 있는 운이 있어. 영업하고 상사하고 그거를 풀어먹을 건지 신으로 풀어먹을 건지 그거는 이제 판단을 접어야지. 근데 제가 당장에 지금은 형편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디 한 군데 네. 다니면서 잘 빌으셔. 촛불 켜놓고 일단은 자식 먼저 팔아줘 이런 데다 시험을 걸어서 너 77만 아까워하지 말고 77만원이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내가 잖아 얼른 가서 그래서 이런 데 다니면서 어디 다니면서 꾸준히 잘 빌으셔. 알았죠? 그러면 자식도 나중에 효도 그 둘째가 자긍심만 차리면 그런 애들이 더 효도해. 큰 애는 어쩌면 자기 이기주의자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해놓고 원래 남편은 대장검사 좀 잘 시켜줘. 장검사. 장하고 허리가 별로 좋지는 않아. 몸이 안 좋아. 다 안 좋아. 그래서 관리 잘 해야 돼. 그 본인은 위하고 술 안 먹으니까 폐하고 폐도 안 좋네요. 간하고 무리가 가. 그건 본인 이제 집안 내력이야. 아 그래요? 이렇게 주르륵. 아 폐 간 네. 우리 할아버지가 간 경화 복순과 네, 돌아가셨어요. 네 할아버지가 네.
그 대대로 있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심해야 돼. 그거만 잘 해놓고 나중에 어디 하나 다 믿으면서 자꾸 하나 하나 풀어가면 괜찮아요. 아셨죠? 열심히 살으셔. 그래도 올해 몰라 5월달 조금 지나가면 장사할 수 있는 운이 있어. 네. 너무 급하게 하지 말래. 올해 5월이요? 응, 지나가. 음력 5월이면 네. 양력 7월달, 8월달 네. 될 것 같아. 네. 그때쯤을 네. 조금만 보자 그러고. 그 술은 1월달에 조금 덜 먹어야 돼. 1월달에? 그리고 엄마는 간 검사하고 폐 검사하고 위 검사는 꾸준히 잘해. 똑같은 병이 똑같이 올 수 있으니까. 술 먹는 게 급해 그냥. 네. 남자들하고 술 먹으니까 엄마가 더 급해지는 거 같아. 네. 그 자리를 못 내려놔 이렇게. 맞아요. 그냥 끝장을 보는 거야. 끝장. 그게 나중에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귀신이 먹는 거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먹는 게 아니라 누가 제 몸에 실려서 먹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제 저녁도 먹었는데 끝장 보네. 끝장 그냥. 그냥 정말 안 들어갈 때까지 먹는 거예요. 나중에 봐봐. 오바이트도 해. 예전에 했었어요.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엄청 하고 그냥 또 먹어? 네. 아무렇지도 않듯이 또 미친 거지. 그 미친 거야 그게. 제정신은 아니죠. 어쨌든 그런 거나 잘 해놓고 조금만 자유통이 있게 지내시는 거. 진짜 그리고 둘째한테 너무 그렇게 막 하지 마. 잘 달래면서 해. 제가 둘째를 좀 많이 혼내지. 많이 참지. 비교하지 마. 큰애하고 자꾸 내 앞에서. 비교하지 말아야 된대. 자꾸 이게. 그럼 걔는 더 엇나갈 수 있어. 둘째는 그러면. 그래서 우리 둘째가 자꾸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둘째한테 더 많이 줬어. 글쎄요. 더 줬는지는 안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둘째가 약간 성격이 막 이렇잖아요. 기침이 있었어. 그래서 네. 우리 남편도 애를 좀 많이 사랑해줘야 된다고 걔를. 그래서 어떻게 최대한 안아주려고 하고 사랑해 사랑해 또 얘기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받는 걸 알려주려고. 네, 그런데도 애가 가끔가다 막 성질나면 다 던지고 소리지르고. 걔는 그 귀신을 한 번씩 볼 때 있어. 걔가 맨날 무섭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느껴지는 거야. 아, 얘가 뭔가 보는가 보다. 밤이만 되면 엄마 무서워 괴물이 있어 저기 막 이러면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베란다 안 나갈 수도 있고 자기 방 무섭다고 할 수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저는 4살짜리라도 5살짜리라도 보는 애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무섭다고 방에만 들어가 무섭다고 오라 그러고 옆에 있으라고. 주혜야 엄마인데 왜 무서워 왜 무서워 엄마 있잖아. 토닥토닥 큰 애를 해주는 거예요 걔를. 그래서 한쪽 옆에 자는 걸 거의 싫어하고 최대한 중간에서 엄마 아빠 이렇게 예 그 자다가 또 벌떡 일어나고 막 눈 밤중에도 막 눈 뜨고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심각해지면 안 돼 그거. 예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얼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는 얼른 남편이랑 상의해서 애 살리고 봐. 근데 우리 남편이 그래서 잘 얘기해. 난 귀신 소리한테 또 그러고. 우리 지지대 식구도 다 교회 다니잖아요. 그 집은 교회하고 안 맞아 원래. 그 교회를 진짜 믿는 게 아니야. 재미삼아로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그 사람 속으로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우리 막내 신이랑 뭐 큰 신이랑 둘째 신이랑 보면 다 기가 세요. 센 사람들이에요. 그래.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억지로 누르는 것 같다는 느낌? 그 뭐 자기네 그거를 그런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딴에는 그냥 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랬는데 그냥 가서 억지로 가서 누르는 거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제 느낌이 느껴져서 예. 특히 우리 막 그리고 신우들 보면 많이 아파요. 다 몸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잘 풀어내요. 네. 그래도 진짜 그러지 않으면은 나중에 피해봐요. 네. 그럼 우리 시댁이 시아버지도 자살. 네, 자살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도 한 50대 초반인가 돌아가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게 자살은 어디도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 네, 그래서 그게가 자식들한테 가지. 가지. 네, 신우들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제 남편도 우여곡절이 많아가지고. 아니요. 몸이 네. 골골대. 몸이라도 구성해야 네. 되는데. 몸이 멀쩡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시험지 이렇게 돌아가셔서 자식들은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셨죠? 일단 돈 벌으셔. 그러니까 돈 어떻게 벌어요? 그러니까 또,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몰라 5월 되면 유연치 않게 조그마한 가게 자리는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남편도 한 7월달쯤 있잖아요. 양년 7월달쯤은 그때 가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자기 딸은 그렇게 얘기해요. 계획적으로. 그래서 아니 계획된다 계획된 대로 되냐고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좀만 참자 기다려보자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소리는 안 해? 네, 어떤 소리는 안 해. 그런 걸 싫어. 제도 그걸 싫어하고 우리 남편도 제 성격 아니까 그 딴 소리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네. 전 장난하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네. 장난하다가 또 본인이 그냥 자꾸 진짜로 듣는다고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잘 가서 준비 좀 잘 하세요. 알고 가니까 다행인지 나로 이런 거를 네 맞아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